김태성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한마디의 키워드는 무엇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이사는 오늘 시장에서 수혜의 끝판왕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수혜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시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수혜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살펴봐야 할 그 수혜의 끝판왕은 과연 어떤 수혜의 어떤 업종일까요? 아무래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IRA라든지 CRMA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과 수혜를 보지 못하는 기업들 이제 나눠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고 또 이제 주초에 현대차와 기아가 흔들리다 보니까 또 관련주들의 흐름의 변동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이 IRA라든지 CRMA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혹은 그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 어디인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는 올 한 해 꼭 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1분기 2차 전지에 너무 쏠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잊혀졌어요.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 전지가 계속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흔들릴 때 과연 어느 쪽이 가장 강할 것인가라는 이제 부분을 고려해 보면 최근에 에코프로가 잠시 흔들렸잖아요. 네. 그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았던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 2차 전지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 주춤주춤하거나 가격적으로 기간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관심도가 저는 신재생 에너지로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적 시즌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을 잘 번 기업과 앞으로 잘 벌 기업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2차 전지는 지금 당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돈을 잘 벌어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만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은 현재부터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재생 에너지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네. 전기하고 수소는 저는 제외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워낙 자동차 쪽에 지금 많이 이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로 불리우기보다는 또 하나의 테마로 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 남은 것은 원전과 태양광, 풍력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세 가지 에너지가 굉장히 빠르게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강할 때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쉬는 경우가 많고 대신에 풍력이 강할 때는 원전이 또 쉬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태양광이 강할 때는 또 두 에너지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많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네. 있는데 각각 에너지원마다 이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큽니다. 원전은 원전대로, 풍력은 풍력대로,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R200 제도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체 이제 공장 혹은 제조업 시설에 일정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로 일단 채워야 하는 제도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에 해외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좋은 매출 이 기준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전 신재생 에너지 쪽 꼭 지금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수혜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 결국에는 IRA나 유럽 쪽에서의 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 패러다임의 이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자라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2차 전지에만 너무 관심이 쏠려 있고 그 IRA의 수혜 2차 전지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신재생 에너지도 많은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셨네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많은 종목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딱 한 종목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이 가장 탑픽으로 좀 체크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하나솔루션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은 1분기에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고 또 미국도 퍼스트솔라와 같은 대형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하필이면 그렇죠. 거래가 안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 재개된 이후에 또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이 수급의 꼬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긴 하나 저는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은 충분히 현재 구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일단 IRA 이 시행에 따라서 AMPC라고 하죠. 생산 세액 공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1.7기가와트 이 태양광 패널 AMPC 만약에 세액 공제를 받으면 네. 예를 들어서 현재 실적이 100원이다. 그런데 이 AMPC가 이번 분기에 녹아들게 된다. 그러면 300원에서 400원, 즉 3배에서 4배 정도로 또 한 번에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솔루션도 현재 구간에서 실적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2차전지 기업들도 이 AMPC를 통해서 이제 실적이 올라가는 것을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태양광 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이 가장 공격적으로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지금 당장 큰 투자를 인해서 뭐 재무제표상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노출이 될 수는 있긴 하나 그 이후에 그러니까 완성이 되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돈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만약 하나솔루션을 트레이딩한다라는 기준에는 저는 현재 가격이 가장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솔루션은 올해 1분기에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그대로 거의 움직임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거래 재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약성 매물이 일부 소화가 되면서 어제 오늘 이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하나솔루션의 조정의 깊이가 깊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이 조정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 근데 만약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굳이 저는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까지는 하고 있을 만큼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현재 구간에서 이제 상승 탄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6만 5천 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고 그러니까 전 고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구간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1.7기가와트 외에 이제 1.4기가와트까지 AMPC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AMPC를 받게 된다라는 이슈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7만 원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신재생에너지 종목 중에 이거 가장 먼저 봐야 된다라고 김태성 이사님은 강조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 수혜 쿠파낭 이 키워드 저희 김시은 팀장님에게도 공유를 해드렸죠. 이거 보셨을 텐데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 관련했을 때 태양광을 뽑으셨다 보니까 저는 네. 풍력 쪽에서 좀 꼽아봤는데 네, CS윈드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은 좀 비슷해요.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 그 이유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주가의 탄력도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또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가 2차전지 섹터에 좀 몰려있고 특히 급등 나오는 종목군들은 계속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지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시간을 좀 길게 보게 된다면 오히려 산업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주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더라도 지금 바닥권에 있었을 때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더 승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이랑 좀 연결돼서 보면은 2차전지 에코프로 쪽도 보면은 작년 재작년 2만 원대였는데 지금 몇십만 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대가 나오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 설치량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설치량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미국과 유럽 쪽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시장에 대해서는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5배 이상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의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사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의 급락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는데 하지만 4분기부터 지멘스를 포함해서 해상풍력 쪽에서 수주가 계속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도 수주를 계속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납품을 받으면 그 조선이라 다르게 납품을 하면 바로 인식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IRA에 대해서도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미국 법인 자체가 해외 법인 중에서 가장 큰 캐파입니다. 그중에서 다음 달부터 증설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네. 하반기,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생산력이 6기가와트 수준이다 보니까 생산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 미국 전체 풍력타워 중에서도 약 4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미국 쪽에서 IRA에 대해서 수혜를 네.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EU와 관련했을 때도 탄소중립법이 초안이 발표가 되면서 그 점에 있어서도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네. 작년 11월에 CS윈드가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멘스와 3.8조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지멘스가 유럽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멘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럽 쪽에 대해서도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주도를 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네. 앞으로의 성장성도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